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이었죠. H2K와 미스피츠. H2K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점점 더 알 수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EULCS는 어느 팀이 이길지 몰라요, 정말로. 예, 어떻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위권 팀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위권 팀도 그 경기력에 당황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H2K가 꼴찌 팀인데 4위 팀을 그것도 미스피치를 잡아버리다니요. 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에 지금 EULCS입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대결이죠. 프나틱과 바이탈리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기에 앞서 양팀 엔트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프나틱과 팀 바이탈리티입니다. 먼저 프나틱, 소아즈, 브록사, 캡스, 레클리스, 힐리생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카보차드, 길리우스, 지주케, 미트로박스, 잭트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중요한 라인은 역시나 미드와 원딜, 캡스 대 지주케, 레클리스와 미니토로박스, 그리고 힐리센과 잭트롤이 있는데 이 두 라인을 제외하고도 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즈가 요새 좀 잠잠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탑이 사이온 같은 챔피언이 기용되다 보니 솔로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소아즈라면. 아, 소아즈가 사이온 잠든다면 말이죠. 그렇죠. 저마들부터 네. 무슨 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럴 수 있죠. 아, 하긴 이번에 유성이니까 그런 일은 그래도 없겠죠. 예. 예. 오른을 한다면 저마들겠지만. 진짜 그 예전에 봤던 저마 오른으로 킬 만들어내고 놀라웠었거든요. 그렇죠. 완벽했습니다. 예. 노익장을 과시했죠. 아, 노익장이라. 그렇죠. 오래되긴 했죠. 소아즈 시즌 1 선수로 기억하거든요. 예. 예. 물론 실제로 나이가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든 건 아닌데 예. 예. 워낙 경력이 길다 보니까 예, 노익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아깝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소아즈 선수보다 오래 선수 생활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 싶은데 비슷하게 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더블리프트 선수. 오, 그렇네요. 예, 레클리스도 예, 그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좀 대아즈의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워낙 메타가 탑이 탱커만 쓰다 보니까 네.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격변하는 것도 있고 상대팀이 네. 소아즈를 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갱플랭크만 잡았다면 3명씩 와서 다이브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대아즈를 막아라 를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거고 확실히 미드 캡스와 지주케, 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지주케는 길을 못 펴면서 바이탈리티가 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어제 있었던 7주 1일차 샬케와의 대결에서 조금 풀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일단 지주케 선수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네. 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지난주에는 좀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 경기에는 좀 풀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예.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면 예전의 모습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라이즈 잡게 되면 지주케가 자랑하는 그런 플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벤이 안 돼야 하는 거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텀, 또 미니트로폭스 선수와 레클리스. 레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프나틱 캐리의 또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미니트로폭스 또한 지주케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캐리어로 나타나서 캐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 원거리 딜러가 봉인 풀린 주문서를 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레클리스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무조건 레클리스보다 잘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내야만 하는 것이 지금 미니트로폭스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주케가 캡스를 일방적으로 제압한다? 그런 그림 이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바이탈리티 4연패 이후에 샬케 상대로 1승을 챙겼었는데 그때 깜짝 발언 아지르와 세주안이 단 둘이서 가져가는 그 깜짝 발언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플레이를 오늘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바꿔 말하면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예. 오늘은 견제당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안 보인다? 그러면 얘네 발언 아니야?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했었으니까 이미 봤던 전략에 다시 당하는 예, 그런 호락호락한 선수들이 있는 EULCS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플레이의 최대 단점은
어중간하게 때렸다가 상대방에게 걸려서 도망가는데 상대방이 그대로 발언을 토스받는 네. 그런 그림이 가장 위험하죠. 아 그렇죠. 역발언 딱 돼버리면 예. 예. 자연스럽게 역발언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양 팀 다 파이팅을 해줘야 되겠죠.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미스피치와의 대결에서 좀 패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또 오늘은 그 미스피치가 또 H2K에게 패배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어제 미스피치가 푸나틱을 제압하면서 그 1위로 달리고 있는 푸나틱을 제압한 미스피치를 제압한 HTK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 연산대로라면은 푸나틱보다 잘하는 HTK 이렇게 말이 되는 건데 그 HTK가 꼴찌라니. 그쵸. 현실은 또 다른 건 현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기 해봐야 예. 아는 것이고 오늘 경기에서 푸나틱이 다시 회복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바이탈리티가 예전 1위 때 포스를 되찾을지를 주목해야겠죠. 그렇군요. 예, 바이탈리티가 여기서 또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자, 양팀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푸나틱,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일단 푸나틱에서는 카밀의 탐켄치, 그리고 바이탈리티에서는 라이즈의 갈리오까지 밴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미드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세조아니까지 밴하는 푸나틱. 일단 바이탈리티, 그렇죠. 스카노를 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이렇게 되면 푸나틱에서 가져갈 만한 챔피언이 레클리스라면 자야가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하드 캐리를 맡기게 트리사나? 오랜만에 나온 레클리스의 트리사나네요. 그렇네요. 최근에는 트리스타나를 잘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네. 어, 그리고 수영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네, 코스형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건또 처음 보네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일단 여기서 나올 만한 픽이 그저 무난하게 선픽하기엔 탑 사이온이 최적이고 그대로 정글 자크까지 앞라인은 벌써부터 단단해요. 바이탈리티 야. 이런 푸나틱도 앞라인 따라가야죠. 그게 지금 8.4 패치 이후에 메타거든요. 아니면은 아지를 가져가면서 저 앞라인을 녹일 수 있는 챔피언들을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챔피언 가져가는 것도 무난합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푸나틱?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카직스. 근데 지금 메타에서 저는 카직스가 충분히 좋은 정글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브라움을 올려두고 있는 프라틱 락인했습니다. 카직스라 뭐 자크를 상대로는 카정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한 예.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직스는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이제 기동력의 장화를 신으면서 부시에서 부시 사이로 이동해서 상대방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챔피언이고 바론이나 장로용 같은 오브젝트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 같이 버스트를 할 때 있어서 카직스만큼 딜 잘 나오는 정글러가 딱히 없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죠. 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정글 픽이 카직스라는 거군요. 예. 그리고 아지르가 살아있으니까 바이탈리티가 아지르 가져가면서 말 그대로 정석적인 딜과 탱킹을 갖춘 조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바이탈리티 일단 초가스 밴. 오, 푸나틱은 타릭을 밴했습니다. 지속 한타의 장점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확실히 바이탈리티의 조합이 지속적인 한타가 굉장히 강한 조합이기 때문에 타릭을 밴하면서 본인들이 한타를 했을 때 변수를 좀 없애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타릭이 밴이 안 돼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조합이라면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아 소아즈의 성격을 잘 읽은 밴이네요. 요즘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한창 때 소아즈 탑에서 쉔 달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침 사이온 상대로 괜찮은 픽 중에 하나가 쉔이거든요. 네. 해체 분석기 가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아 해체 분석기가 아니라 지휘관의 깃발.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쉔이 원래 탱커 간의 대결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케이틀린. 그렇죠. 미니 투박스라면은 케이틀린 아니면 바루스였고 케이틀린으로 가져갔네요. 자, 무난한 픽이 이어지고 있는 바이탈리티라는 거고 마오카이? 마오카이? 그쵸 마오카이는 지금 사이오니 탑이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거든요. 예. 버틸만 해요. 그리고 한타 때의 존재감 당연히 좋은 것이 마오카이고요. 하지만 오른으로 캐넨? 캐넨? 설마요.
빙빙 돌리다가 과연 마오카이. 마오카이. 자, 얼마 만에 보는 마오카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거기에 맞춰서 미드 오리아나 굉장히 정석적인 조합으로 가나요 푸나티? 자, 근데 코르키로 살짝 돌립니다. 예, 이게 오리아나로 가면은 앞라인을 녹이는 한타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라인을 잘 제거하는 코르키 쪽에 힘을 드는 것 같네요. 네, 코르키로 갔네요. 자, 이제 바이탈리티 마지막 픽입니다. 이제 서폿이 남았는데 좀 알리스타나 타릭같이 들어오면서 좀 든든한 모습 보일 수 있는 서포터는 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무난한 서포터는 아, 쓰레쉬. 쓰레쉬를 그냥 락인 해버리네요. 쓰레쉬 가져갈 거면 바로 쓰랑 연기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쓰레쉬 케이틀린으로 갔습니다. 보통 쓰레쉬 바루스 요즘 유행하는 바텀 조합이거든요. 그렇군요. 상대방 바텀을 터트려버리는 그런 조합인데 케이틀린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의외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 쓰레쉬로 어떤 플레이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렇게 해서 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프나틱과 바이탈리티 현 1위 팀과 현 2위 팀의 대결입니다. 자,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앞서 나가게 될지. 만약에 프나틱이 승리한다면 10승 4패가 되면서 여전히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고요. 바이탈리티가 승리하게 된다면 프나틱과 함께 공동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야마토 캐논 코치님은 얌전한 셔츠를 계속 입고 있네요. 신경의 변화가 왔을 수도 있고 예, 지겨울 수도 있겠죠. 신경의 변화가 올만하죠. 바이탈리티가 2주 동안 부진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2주 내내 부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변화가 올 수 있죠. 예, 우리 팀이 연승을 하기 전까지 꽃무늬를 입지 않겠다. 두둠. 독특하네요. 예. 예. 아, 계속해서 아까부터 표정으로 지금 눈 모으지 않았나요? 네, 모았습니다. 예, 저거 못하거든요. 저도 안 돼요. 예. 예.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저러고 이제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른바 이경규님 그 방송인 이경규씨 이경규님식 이제 눈 돌리기인데 그쵸.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대결 프나틱과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또 반반으로 갈라지는 예. 또 시작 카메라 워킹이었고요. 아, 카메라 무빙이었고요. 뭐 대충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긴 한데 네, 비슷한 느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푸나틱의 보티오가 좀 더 수비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베이드를 의식하고 있네요. 미드롭박스 미드롭박스 랜턴을 랜턴을 터주세요. 랜턴을 네, 이미 스킬 찍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야, 이런 푸나틱이 그쵸, 몰래 숨어있다가 그대로 인베이드를 들어가서 성공했습니다. 예, 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당했네요. 불행 중 다행인 점이라면 키를 브라움이 챙겼다는 거.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예. 또 다른 불행 중 다행이라면 자크기 때문에 불로 뺏기는 건 큰 타격은 없어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예. 자, 브록단은 그대로 이어서 칼날 부리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텀 쪽의 주도권은 레클리스 힐리스 브라틱이 잡아가게 됐고요. 자, 자크는 좀 빠르게 정글링 하면서 일단 레벨링은 카직스보다 좀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일단 먼저 3레벨 찍거든요. 예. 자크 입장에서 그냥 빠르게 정글 돌면서 괜찮아, 퍼스트 블러드 이상의 차이는 없다 이런 콜 해주면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프나틱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레드버프까지 카직스가 챙기고 나서 체력관리가 애매하거든요. 이번 캠프 돌고 정비하고 블루 쪽 가면서 탑을 노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오카이라서 사이온 갱홍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의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미드갱킹. 자 한번 꽂아. 캡스가 너무 안정적인 포지션이었는데 밖에 나와서 다 왔어요. 체력배 빠졌고요. 예, 이거는 오! 죽겠죠. 마무리가 됐죠. 예. 아유 분명히 타워 사거리 안쪽에 있었는데 예. 딱 자크가 길을 모으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그 순간에 앞으로 나가버리면서 견적이 나와버렸습니다. 야, 그 빠른 타이밍에 서로 1킬씩 교환하게 됐네요. 예. 근데 바이탈리티 엘데스보다 푸나틱 엘데스가 좀 더 무겁죠. 자, 일단 부활한 뒤에 빠르게 좀 라인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미니언을 챙겼고요. 선 쪽에서 라인을 밀고 있는 건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제가 선수 시절 때 탑 마오카이와 사이온구도 은근히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마오카이가 그 당시에 비해 약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을 밀어야지 사이온 상대로 라인전이 가능하고 라인을 당기게 되면 계속해서 맞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오카이가 사이온에게 갱호응을 할 때 6레벨 된 사이온은 생각보다 갱호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뒤틀린 전진을 보고 사이온이 궁극기로 반응하면 예. 뒤틀린 전진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쭉 따라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니 어떤? 분명히 뒤틀린 전진이 들어가는데 사이온 예. 뒤에 떨어져가지고 아~ 부딪히질 않아요. 지나가집니다. 그렇군요. 예. 아, 판정이 그렇게 들어가는군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바뀌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워낙 또 오랜만에 보는 두 챔피언의 대결이다 보니 자 앞쪽에서는 다위게 챙기고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단 6레벨 전에 이렇게 뭐 견제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 예, 일단 갱호 한 번 더 잭트롤까지. 이거 각 너무 좋은데요? 갱호구 맞았어요! 아~ 캡스! 잡힙니다. 와 쓰레쉬 뽑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탈리티. 그렇죠. 이게 브록사는 웃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드시에서 먹는다고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드가 죽었는데요. 그리고 미니언 예 지금 마법공학 전멸기로 이 네. 벽을 넘어가는 플레이 깔끔하네요. 예, 그렇군요. 적의 그냥 전멸로는 꿈도 못 꾸는 플레이거든요. 아까워서 예 그냥 전멸로 저러면 예 원딜이 뭐라고 하죠? 모를 겁니다. 아 모릅니까? 예 CS 예. 먹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 싸우고 나서 알겠죠. 전멸 어디 갔어? 이러고 쿨타임임 이러면은 분란의 시작이죠.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베스트고 여기서 갱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서 체력을 미리 깎아놨고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동선을 제한했기 때문에 잭트롤이 따라 들어가면서 전멸 활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예, 깔끔했습니다. 자 힐리생은 옆쪽으로 돌면서 일단 바이탈리티가 설치한 와드 쪽을 좀 체크해 보겠죠. 바이탈리티가 미드 쪽에서 너무 잘 굴리는데요 이게? 상단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캡스가 나가질 못해요. 경험치조차 못 먹습니다 지금. 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예. 그렇다고 브라움이 패스 체크 해주느냐 불안해서 안 돼요. 바텀에 트리사나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시야가 아예 없으니까 바텀 봐주러 가야 되고 캡스 지금 0.1mm씩 0.1티모미터씩 전진하면서 경험치 여기서 챙길 수 있나? 여기서 챙길 수 있나? 들어오나? 고민하면서 들어오나? 예. 예. 거리 조절하고 있죠. 아 정말 약간 안쓰러워 보이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 상대 정글이 저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사거리 짧은 챔피언이라면은 숨어서 경험치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클리스 선수의 트리스타나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15승 6패 KDA 12.5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판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원래 레클리스가 KDS의 화신 같은 선수긴 했죠. 예, KDA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브록사 이제 6레벨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카직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캡스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죠. 6레벨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미사일 폭격 활용하면서 멀리서 조금씩 미니언 챙길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당장 CS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오, 지금이 아니라 한 37분쯤 되면 이제 의미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아 37분이라 그러니까 좀 많이 늘게 많이 멀리 느껴지는데 예. 예.
그 정도까지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일단 보록사 한번 가보나요? 가보나요? 예, 잭트롤 전멸 없잖아요. 잭트롤 잭트롤 마무리할 수 있나요? 와 버티고 아유. 역으로 와 너무 위험했어요. 예. 방금 끌려갔으면 킬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크 자크 들어가요. 탄성 주먹 예, 한번 당기고 연계가 바운스 예 연계가 되는데요? 예 힐리스탱 잡혔습니다. 오 아지르까지 우와 지주케 언제 왔나요? 와우 이거 너무 초반에 잘 굴리는데요 바이탈리티가? 예? 코르키는 성장에 필요한 챔피언인데 코르키가 성장하기 전에 별의별 타격을 다 입히고 있고 예, 이거는 그리고... 그냥 압박 넣는 거죠. 죽일 순 없는데 체력적 압박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그리고 지금 지주케가 오고 있거든요. 알킬이 만화가 없어가지고 예? 전멸 써라 전멸 써라 너무 늦게 썼으니까 지주케가 마무리 지주케가 예, 마무리 잡혔어요. 진작에 전멸 썼어야 돼요. 이거는 캡스가 전멸 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바텀 포탑까지 밀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사이온인데 내가 도망가면은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킬이 많아도 부족했었고 전멸 늦게 쏘니까 계속 따라와서 계속 때리고 뒤에서 합류하는 아지르가 킬 만들어냈습니다. 아지르 암살? 아 근데 잘하는데요? 야 반응하네요. 네. 와드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반응해서 살아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포탑은 미니언님들이 밀었습니다. 자 상황 다시 보죠. 여기서는 잭트롤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간 게 정말 중요했죠. 그리고 여기서 야 네. 왼쪽 구빙하면서 킬 피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형 성공과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매서운 각도로 들어갔었고 길리우스가 견적을 내보더니 이거 내가 들어가면 이긴다. 탄성 주먹 맞춰서 힐리생에게 압박 넣어주고 그대로 전멸로 들어가서 바운스 완벽했죠. 네. 그리고 브록사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어느새 지주케가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사이인가 지주케가 삥 돌아와서 바텀에서 이득을 더 굴려주었고 사이온도 상대 블루 쪽 정글 들어가서 빙 돌아 나오면서 캡스에게 압박 넣어서 캡스까지 잡아내는 완벽한 이득이었습니다. 네. 지금 코르키가 신발조차 없어요. 수학의 낫에다가 롱소드, 광해의 검, 도란방패가 다거든요? 근데 아지르 보세요. 네셔의 이빨 나왔어요. 비교가 안 되죠? 예. 약간 그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의 싸움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예. 예. 어, 상대가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자, 그대로 드래곤까지 챙기면서 이득을 계속 굴려나가고 있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예. 용에다가 전령까지 가나요? 옷 갈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난하게 탑바텀 수합하는 것 같습니다. 바텀 타워도 밀었겠다. 부티오 탑으로 보내서 1차 타워 빠르게 밀어내고 미든 아지르가 계속 압박 넣으면서 자크가 정글 챔 정글 돌 거 다 돌고 정비하고 전령까지 챙기겠죠. 네. 이게 보통 바이탈리티가 지는 시나리오가 지주케가 활약을 못하게 좀 묶어놓으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제대로 풀려버렸어요. 그렇죠. 바이탈리티가 이기는 전형적인 알고리즘이거든요. 예. 지주케가 흥했는가? 예스. 승리예요. 그러고도 진 경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미스피치에게 진 경기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20분 전에 아마 억제기를 밀었었는데 예, 그러고 졌었죠. 아, 23분이었나 하여튼 예, 빠르게 밀었었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민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는 킹포 미니언 없을 때거든요. 그때 있었으면 끔찍했네요. 네. 자, 그대로 전령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바이탈리티. 어, 사용성 어서와 예. 체력 압박 괜찮게 들어가죠? 두 대. 전령은 무난하게 길리우스가 챙겼습니다. 바텀에서 사이온이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마오카이가 굉장히 경기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오카이는 어느 정도 그런 견적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나는 AP, 우리 팀 정글은 카닉스의 AD. 이거는 내가 버티고 버티면은 갱이 와서 반드시 사이온 한두 번은 잡을 것이다. 사이온은 근데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카닉스가 지금 갈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이온은 아예 노릴 수도 없습니다. 마오카이는 계속 타워 끼고 버텨야 돼요. 최악의 경우 경기 끝날 때까지 저러고 있어야 됩니다. 게임 끝날 때까지 맞고만 있는. 제가 그래서 마오카이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예전에 마오카이는 죽음을 각오하면 어느 챔피언과도 싸울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안됩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죽어야 돼요. 저 그러면서 전령 써가지고 지금 게임 시간 12분인데 미드 2차 포탑까지 스무스하게 밀었어요. 어, 사형 성공! 아 이거는! 아! 전령 박치기 세 번 하고요. 그렇네요. 뽕까지 뽑아버립니다. 뼈까지 우리는 사골 국물 내고 뼈까지 씹어먹고 있죠.
스노볼이 너무 크게 굴러가는데요. 네, 어떻게 이게 돌아... 골드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드 2차까지 밀림으로써 탑 1차 타워는 거의 못 막는 게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정글의 시야를 다 잡히게 되면 바론도 못 막아요. 레클리스가 한번 일 내보나요? 근데 바로 뒤에 자크도 있거든요. 근데 브록사 오는 건 좋아요. 자, 몰라요. 몰라요. 야,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성공할... 눈치가... 아, 미리 드롭박스... 욕심이 없네요. 야, 이 선수... 네, 아, 한 걸음 더 갈만도 한데... 야... 욕심이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을 더 안 가는군요. 그렇죠. 보통 라인을 한 번 더 잘 밀면서 내 쪽에 좋은 웨이브 만들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프로가 아니어도 한 웨이브만 더, 이 패시브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와, 이거는 정말 침착하게 미니토르 박스가 상대방 챔피언 위치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거 챙기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냥 가야지. 깔끔한 판단이었습니다. 슈퍼 그레이시였고 이어서 지주케 맛있게 정글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게임 시간 14분. 지휘관의 깃발 들고 있는 카보차드 선수. 뭐 탑은 조용합니다. 예, 탑라이너끼리의 싸움은 조용합니다. 그냥 탑라인은 비춰줄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정글러가 가주지 않는 이상 음지에 가깝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그쵸, 이쪽은 빛이 들어오죠. 아, 네. 쓰면은 비춰주죠. 예. 예, 요즘 워낙 핫하니까. 예. 이러면 질 수 없다. 사이온도 기다려봐. 나도 있다, 기다려봐. 나도 기다려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야, 페어하게 싸우자. 예. 굉장히 약간 그 베개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예. 동작만 역동적이고 굉장히 데미지가 없는, 그렇죠, 톡톡톡톡 이런 느낌. 근데 가끔씩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베개 싸움 한다고 대나무 베개 이런 거 들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베개가 아니지 않나요? 네, 목침 베개 이런 거 들고 오고. 네. 네. 죽여버리려고 누구를 맞으면 무조건 쓰러지는 건데. 네. 흉기를 들고. 하여튼 베개는 베개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 텔 두 명 좋아요. 근데 아지르 쪽으로 도망가자. 바이탈리티도, 와, 퇴각을 너무 잘했네요. 이거 푸나티기 뭐 못합니다. 푸나티기 뭐 못해. 역으로 오히려 위험해요. 오아 캡스 어디 가나요? 네, 캡스. 예. 불이 다 빠졌죠. 대박 사이온, 대박. 캡스도 발코라이저 잘 설치했지만 그래도 안 되고. 아, 응징 당하죠. 잡혔습니다. 예, 그래도 복수 복수했어요. 복수. 어, 사이온 성고. 덧까지 밟았어. 하지만 나는 마오카이다. 견뎠네요. 자, 결국 2대 1 교환입니다. 바이탈리티가 이득을 보긴 했어요. 프라틱 최선을 다해 선방했습니다만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네, 프라틱의 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탈리티가 그 상황에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지르와 합류하면서 싸워서 그대로 프라틱의 진영이 오히려 붕괴되게 되었죠. 네. 자, 다시 보죠. 네. 여기서 오른쪽 길로 빠져나가니까 프나틱이 이니시에이팅을 걸었지만 도리어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나가는 그림이 형성되었고 한타에서 화력 집중이 안 됐습니다. 브록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지주케가 캡스를 잡으러 가면서 브록사에 할 일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캡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소아즈가 사용 선고에 맞긴 했습니다만 버텼습니다. 한 번 더 브록사 암살 노려보죠. 아, 근데 여의치 않아 보이네요. 이번 용은 화염용. 아,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다 모여. 네 명. 아, 근데 미니트로 박스 눈치 구단이에요. 와. 냄새를 너무 잘 맡네요. 예, 바람 맞고 있네요. 예. 기다리자. 기다리자. 반드시 온다. 그쵸. 기다리자. 온다고 했어. 부시 밖에 나가지 마. 예. 온다고 했다고. 예, 케이틀린 지금 귀환하다 끊었다. 귀환하다 끊었다 지금. 아, 저 애 태우고 있네요. 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아, 아니, 라인은 밀고 싶고. 네, 어떡하지? 야, 쓰레쉬 와봐. 랜턴 준비해. 어떡하지? 아, 덤만 설치해요. 네, 쓰레쉬 와봐. 랜턴 준비하고. 다른 차원으로 떠납니다. 날아갑니다, 케이틀린. 오랜 기다림 끝에
그래도 경험치는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기다림은 도움이 돼요. 경험이 되니까요. 정말 완벽한 눈치 플레이였죠. 확실히 그 많은 인원이 맵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정답이었습니다. 예, 사이온은 그냥 복귀 궁극기였고. 예. 보통 저럴 때 당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젠 갔겠지, 설마 아직도 있겠어, 설마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심 가지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반드시 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 골드 차이는 4600골드. 카보차드 바텀 라인 밀었고요. 올라가죠. 경로는 와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블루가 나온다는 얘기죠. 블루 골렘 되게 불쌍해 보이네요. 자, 이제 바로 1분입니다. 일단 카직스 한번 출격. 케이틀린 만날 수 있나요? 아, 너무 네. 제어 와드와 만났네요. 약간 화풀이 하는 느낌이군요. 당장은 걸리지 않습니다만 저쪽 동선을 선택했다면 다음 부시까지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와드를 지우는 모습이었고, 미니트로 박스가 진짜 안정적으로 하네요. 든든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예. 슬슬 바이탈리티가 바로 납박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도 푸나티이 계속 손해보곤 있었습니다만 기초 체력인 CS에서 많이 안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타이밍에 카보차드 노리는 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오래 버티면 바론이거든요. 카보차드가 얼마나 버티느냐예요. 카보차드가 얼마나 버티느냐예요. 카보차드 이거 역주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역주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나 잡으러 와, 우리 바론 갈 거다. 이야, 가자. 네. 야, 굉장히 빠르네요. 갑니다, 예. 야, 어디까지 가죠? 아, CS 먹으러 왔네요. 오, 지나갑니다. 예, 바론이 이제 살아가나요? 2초 남았어요. 2초 남았어요. 예, 이거 살아가나요? 예. 이쪽은 탑 압박하고 있고 두 명은 예. 바론 치고 있고, 그리고 미드 포탑 아까 밀었었죠.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예. 살아갑니다. 이거 카직스랑 트리사나 빨리 바론 쪽 가야죠. 바론 쪽 가야죠. 바론 쪽 가야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론 체력 왔어요. 바론 체력. 바론 체력. 얼마 남았죠? 스틸 할 수 있다면. 예. 스틸 할 수 있다면. 근데 이거 지죽해도 체력이 많이 빠져서 애매해졌어요. 네, 안 치죠. 포기. 지금은 아닌가 보다. 혹시 모른다. 빠집니다. 사이온의 대모험이었고. 예. 결과적으로 프나틱이 좀 더 손해봤네요. 탑쪽 포탑 바이탈리티 밀었거든요. 대탈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게 사이온을 초반에 노려야 되는 거지 나중에는 노리면 안 됩니다. 예. 마오카이가 딜견에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사이온 상대로 그래봐야 죽이진 못하거든요. 사이온이 도망을 안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 사이온이 그냥 잘 성장하게 되었고 버텨냈죠. 그렇네요. 자, 지금 일단 사이온을 제외하고는 바이탈리티 바론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브록사 아래쪽에 있습니다. 강타 있는 브록사가 아래쪽에 있어요. 네, 한 번 더 시야 장악하고. 일단 브록사 위치를 모르니까 바로 치진 못하는데. 예. 알았으면 위험할 뻔한 상황이긴 했죠. 바로 뚜잇이었죠. 자, 와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라인 관리하고 있는 바이탈리티. 프나틱은 시간 끌면서 한타 피해야 돼요. 지금 트리스타나 너무 약하고 코르키도 약합니다. 둘이 데미지 합쳐봐야 아지르 하나에 못 당할 수도 있어요. 점사가 안 나온다면. 예, 아지르 혼자 지금 2코어 템이거든요. 시꺼매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저 아지르 프리드 시작하면 지옥이겠죠. 예, 그 누구든지 아지르는 지금 찢어 죽일 수 있습니다. 카직스 정도면 2초. 코르키랑 트리스타나도 2초 정도면 죽겠다. 자, 길리오스 옆으로 빠져 있어요. 자, 비장의 한 발. 예, 자카가 열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이거 소아즈 일단 자크 두었어요. 자크 두었어요. 이거는 카보차데가 승화의 동을 살려야죠. 아, 못 살렸습니다. 왜 이런 푸나틱 받아치면서. 오, 쎄한데요. 이거 그때랑 느낌 비슷한데요. 그때도 보면 미스피츠 상대한테 유리했다가 길리오스 이니시에이팅 한번 실패하면서 분위기 이상해졌거든요. 예, 살짝 갑분싸됐어요. 소아즈 위치 좋아요. 대전의 맛도 없습니다. 브라운이랑 카직스가 멀거든요? 일단 쏘아즈. 자, 쳐냈는데 지죽해 잡혔어요! 아니, 예, 일단 지죽해 이렇게 잡아내는 성공했으면
바론쪽으로 동선 선회해야죠. 그렇죠. 일단 정글러인 자크는 지금 부활했습니다. 바론 치는게 아니라 낚시 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빠지네요. 무리하지 않는군요. 야, 상황이 묘해졌어요.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자크가 이니시에이팅을 걸었습니다만 연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녹아버렸어요. 바로 궁극기를 사용했다면 살아나갔겠지만 탄성주먹을 사용하는 동안에 브라움의 뇌진탕 펀치가 터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여기서 소아즈가 옆에서 천천히 대기하고 대기하다가 그대로 걸어서 지주케에게 뒤틀린 연인 적중시키면서 잡아냈고요. 네, 옆으로 빠져봤지만 이미 많이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피나틱이 한타를 못 이기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바이탈리티의 암라인이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5대1 상황을 맞이해서 길리우스가 먼저 잡히게 되었고 지주케 또한 순간적으로 5대1 상황에서 물려 죽었죠. 그리고 불룡은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됐네요. 이거 정말로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분위기 묘해지는데요? 예? 저 잘 큰 아지레의 화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안 싸워주니까. 그리고 어느새 포나틱 딜러들 템 따라붙었습니다. 그쵸, 다 따라왔습니다. 예. 저 화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바론을 치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유도를 하자니 너무 불안하고 아지레가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예, 실수하면 아지레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예. 와,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소아즈는 탑 바텀 쪽 일단 미니언 웨이브 밀었고 위에서 민트로박스와 길리우스 바론 치고 있습니다. 바론 치고 있습니다. 일단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빨라요. 근데 카직스 도착은 하거든요 제 시간에. 이거 카직스 설마 스틸 하나요? 스틸 하나요? 자 스틸 하나요? 지금 아! 바론 스틸 죽어도 여한이 없죠. 바이탈리티 오 소아즈. 네. 네 대전의 마수는 여기까지. 아 이거 정말로 이상해졌는데요? 예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바텀도 지금 포네틱이 밀고 와서 이득인데 바론도 챙겼고 미드 1차도 밀었어요. 예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골드 똑같아요. 예 바론 버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포네틱이고요. 파이탈리티 불리합니다.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바론을. 자 지휘관의 깃발 쿨타임 이제 돌아옵니다. 어 이거 이 게임이 전 이렇게 될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코르키가 미드에서 3대 쌀 때 거의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나티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 점멸. 야 674에서 이게 자크 강타 들고 있었는데 네 못 썼어요. 너무 아깝네요. 왜 생각이 이거 지금 아니 아 표정에서 왜 초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생각이 일거죠.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오 아 두 글자로 해석이 됩니다. 강타 쓸 걸. 예. 자 옆쪽에서 캡스 예, 블루 버프 챙겨가고요. 케이틀린 3코어 트리스타나 도 3코어 템입니다. 지금 미니언 해체 분석기, 미니언 해체 분석기 쓰레쉬 하나 들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완벽한 스틸 리액션이었네요. 네, 아 네. 그렇죠. 뺏기는 쪽에 완벽한 리액션. 네. 대포 미니언, 대포 미니언. 아지르는 대포 미니언한테 무기력해요. 네, 그리고 쓰레쉬는 지금 오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렇죠. 대포 미니언 계속 때려요. 이거. 아 그래도 해체해야죠. 네, 해체해야죠. 해체 분석기. 해체해야죠. 아, 해체 성공. 타워 체력 70%로 막아냈네요. 네. 80%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잘 막아냈죠. 다음은 없습니다. 이제 체 분석기 없어요. 일단 지휘관의 깃발이 두 개 다 쿨타임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푸나틱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대포 미니언에 의한 피해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여기 대포 미니언의 피해를 더 입지 않는다고 해도 푸나틱이 다 따라왔고. 그렇죠. 대포 미니언 없으면 뭐 어때요? 이렇게 라인 관리하면서 원래부터 롤은 돌려깎기 하면서 밀었었거든요. 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대포 미니언 이제 추가 선택지일 뿐입니다. 예. 아 물론 그 추가 선택지가 좀 많이 세긴 한데. 그렇죠. 예. 알고서도 당해야 되는 거라.
약간의 그 문제가 있긴 하죠. 네. 그리고 바이탈리티에 비해서 프나틱은 미니언의 체포석기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네요. 탑 서포 포함해서 7개나 들고 있습니다. 아껴놔야죠. 언제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네. 예. 이걸 매점매석을 하면서 프나틱이 독점을 하고 있네요. 아, 매점매석을. 예. 예. 그쵸, 프나틱만 들고 있으니까요. 절대 공유하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서 탑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프나틱. 옆쪽에 시야 잡고 있고. 네, 지주캐가 라인 클리어. 어? 오우, 네, 살짝 빠질 수밖에 없었고. 레크리스 맞았어요, 레크리스 맞았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죠. 이제 와서 이니시에이팅 걸기엔 사이온의 거리가 너무 멀고 자크도 멀기 때문에 프나틱은 계속해서 자크와 사이온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타워를 때리고 있어요. 쟤네 둘만 아니면 이니시에이팅 못한다. 지주캐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 무조건 이긴다. 공식을 이미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대로 되면은 프나틱 역전승입니다. 자, 다음 용은 불용. 젠까지 1분 정도 남았고요. 여기서 바이탈리티는 사이온과 자크의 이니시에이팅이 잘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배치 상황에서 이득을 보기에는 상대방의 사거리가 더 깁니다. 코르키 포킹하고 트리스타나 포킹하고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바이탈리티의 장점은 상대보다 긴 이니시에이팅 거리이기 때문에 그 이니시에이팅 거리를 활용하면서 잘라내는 한타를 만들어야 돼. 기습적인 이니시에이팅을 성공시켜서 상대방의 딜러진을 밀어낸다던가 아니면 앞라인을 잘라낸다던가 그러기 위해선 시야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저항이 굉장히 격렬하죠. 그렇죠. 이제는 프나틱 겁낼 필요가 없거든요. 자, 지금 코르키의 포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앞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도 됩니다. 마오카이 도는데요? 네, 이거 여차하면 열겠다는 건가요? 예, 근데 이거 마오카이한테 지원 못 가요. 덧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예, 가장 가까운 루트가 막혔습니다. 자, 빠르게 불용 치고 있죠. 어, 이거 마오카이 위치가 오, 아니 아니 예. 아니 아니 이거 마오카이 옆에 다 붙으면 안 되죠. 사이온 사이온. 자, 일단 한번 빠졌고요. 드래곤. 아, 케이틀린. 케이틀린 챙겼고 그 다음에 추격하느냐 마느냐예요. 자, 길리우스 빠집니다. 일단은 마오카이가 바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텀 라인이 관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프나틱이 그대로 귀환해서 미드 압박 들어가면서 바론 쪽 시야 붙잡고 늘어진다면 바이탈리티가 대치 오래 했을 경우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는 타이밍 맞춰서 따라가죠. 왜 보내주지 않겠어. 근데 코르키 포지션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아지르 견제 들어가면은 애매해요. 쏘아즈. 일단 버티곤 있습니다. 쏘아즈! 와! 전멸! 예, 아직 안 끝났다. 쏘아즈 쏘아즈 타요! 아! 글 땄어요! 글 땄어요! 불길이 꺼졌어요. 네, 그리고 버티는 성공하면서 덩달아서 힐리생이 앞에서 길 잘 막아줬고요. 예. 바텀 웨이브 도착했습니다. 탑 웨이브도 도착했습니다. 이거 시간만 끌면 프나틱 이득이에요. 어, 뒤에 순간이동. 마오카이 순간이동. 뒤탱. 이니시에이팅 너무 좋아요. 자, 너무 좋아요. 내 마스크 템 돌아왔거든요. 네. 아지르. 자, 나를 밀쳐도 내 네 뒤엔 우리 팀원들이 있다. 큰일 났네요. 네, 대제현의 마스크 들어가고 자크까지도 잡힙니다. 바텀 미니언 웨이브 남아있고 예. 탑의 미니언 웨이브가 2차 타워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밀고 가면 프나틱은 더 밀어도 되고 예. 탑으로 동선 바꿔도 돼요. 자, 어떤 선택을 하나요? 자, 계속 가자. 그렇죠. 미드 정글 죽였으니까 예. 쏘아즈 누가 죽입니까 지금? 미드로박스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물어보고 있거든요. 쏘아즈 치면은 이제 힐리생이 막아주는 거고요. 자, 챙겨내고 예, 근데 이건 좋아요. 더 다 밟으면 다 위험하죠? 예. 코르키 맞아주고요. 코르키 으아아악! 케이틀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쌍둥이포탑 하나 밀었습니다. 빠지네요. 일단 프나틱이 이득을 크게 봤습니다만 바이탈리티도 안 끝났고 지금 순간이동 나도 그냥 안 보내겠다 디테일. 그냥 안 보내겠다. 사이온 가요. 자, 너무 큰 그림. 얘들아 어딨어? 예. 어딨어 프나틱? 소아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캡스 일단 끊었어요. 캡스 전멸 있어요. 캡스 마무리! 네, 소아즈 전멸... 잡고 이제 바론 가야죠. 오? 바론 가야죠. 야, 이 게임이 또 이상해집니다. 바론 가야죠. 오? 잡았으니까 바론 가야죠. 이러면 또 브록사 강탐이 돼야 되나요? 설마죠. 아, 설마가 제일 위험한데. 네, 아까도 스킬했거든요. 아까도 해냈어요. 네, 그거밖에 없죠. 이게 프나틱이
그대로 쭉 믿는 판단이 너무 위험하긴 했어요. 그냥 탑 억제기로 동선 바꾸던가 귀환하고 바로 나빡 넣었으면 됐었거든요. 일단 이 한타에서는 소아즈가 버텼던 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PIP 바로 브록사 지켜보고 있어요. 안돼요, 이거 안돼요. 녹았습니다. 네, 소아즈가 버틴 게 너무 컸고 그동안의 진영이 뭉개졌던 바이탈리티가 도망가는 동안 소아즈의 뒤태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소아즈가 체력 채우고 뒤에 순간이동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포위하는 전술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먹혀 들어갔어요. 예. 거기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게 됐고 거기서 좀 손해가 발생했던 프나틱이죠. 그래도 이게 바론 버프를 프나틱이 아니라 바이탈리티가 챙기긴 했는데 프나틱은 미녀 해체 분석기를 주머니에 꽉 쥐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경기 몰라요. 경기 모르는 게 바이탈리티가 화염용 두 개 챙기는 편이고 아 근데 오, 지죽해! 아니 지죽해! 아 일단 버텼어요! 네, 버텼고 역으로! 브록사! 오. 와! 잡혔습니다! 자 사이온 뻘쭘! 자 대재현의 맛으로 시간 벌었습니다. 경기가 손바닥 뛰듯이 집히네요. 이야... 계속 한 끗 차이에요. 그 와중에 타워미는 운영 좋고요. 예? 사실. 탑라인 빅 웨이브입니다 지금. 자 캡슨 옆쪽에서 정글몹 챙기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7킬 대 13킬 골드 차이는 약 2000골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장로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탈리티는 2화염에 1바다거든요. 이거 챙기게 되면은 일단 3화염 정도겠지만 이 장로용을 챙기고 이득 굴려나가면서 억제기 재생성시키고 바론시야 잡고 다음 바론 챙기면서 또다시 바론 아니 장로까지 챙긴다면 그때는 프나틱이 감당 못해요. 굉장히 먼 그림이지만 현실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바텀 웨이브 지주캐가 밀어넣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곧 있으면 모자씁니다. 이게 한타는 아지르가 프리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지르가 프리딜을 할 수 있으면 바이탈리티가 이길 겁니다. 근데 아지르가 프리딜을 하지 못한다면 프나틱이 이길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되는군요. 자 프나틱 바텀 2차 포탄 밀렸고 바이탈리티 밀고 들어갑니다. 바론 버프 아직 1분 이상 남았어요. 물론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해체 분석기 네. 썼고 이게 일단 예 대포 밀어내는 정도 예 미니언 해체 성공. 근데 이제 슬슬 마오카이 해체 분석기도 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이템 창이 부족합니다. 브라움도 마찬가지예요. 저 둘 중 한 명은 보내줘야 될 타이밍인데 결국 힘으로 막네요. 예 힘으로 가요. 힘으로 그쵸. 앞라인 세워놓고 들어가면 막아내기 힘들죠. 마오카이가 예. 저기 이니시에이팅 하면 빨려 들어가서 죽거든요. 자 억제기 밀었습니다. 오오오오오 킬리쌩 자 방패 들고 킬리쌩 버티다 전사 자크 예 자크 빠졌고요. 사용 선고 맞지 않았고요. 야 치열합니다. 아직 바이탈리티도 바텀 먹재기 재생성은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프나틱이 아까부터 라인 관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카직스 백도어 가나요? 오? 지금 장로용 타이밍인데 네 장로용은 바이탈리티 먹었습니다. 네, 챙겼습니다. 어차피 못 막으니까 백도어를 가나요?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죠. 네 선택은 정글 예 네, 백도어 가기도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예. 그냥 들어가서 시야 잡고 바론 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 시야 잡고 우리가 한번 이 시야를 활용해서 이득을 보겠다 암살하겠다 그런거죠. 해낼 수만 있다면 다시 또 분위기는 프나틱에게 오는겁니다. 자 장로 버프 두르고 있는 바이탈리티 일단 저기 시야를 잡음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을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어느정도 바론을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어요. 해놨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 다 바텀에 밀린 상황에서 바이탈리티의 억제기는 재생성됐고 프나틱의 억제기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탈리티가 바론 시야 잡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이게 기동력의 장화의 장점이고요. 네 뭐 끊이지 않는 은신이죠. 예, 부시에서 부시 사이로 이동할 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소아즈 열심히 라인 밀고 있고요. 자 현 1위와 2위 팀의 싸움입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1위와 2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할 수 있는 거고. 와, 근데 이제는 장로용 버프가 처음 장로용 버프도 쉽게 안 꺼지네요. 이쯤 되면 원래 막 이제 1분 남아가지고 꺼질 듯 말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체감상 경기가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1분 1초가 전처럼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아파요. 어휴. 이거 소아즈가 못 열 것 같은데요. 알아요, 이거는. 바이탈리티가 알고 있습니다. 누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예, 소아즈 궁 썼지만 할 거 없죠. 네, 대전의 마수가 그냥 소모된 느낌입니다. 미드 억제기 밀렸어요. 와, 사이온 듬직한데요? 못 밀어냅니다, 사이온. 예. 자, 바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슈퍼 미니언과 함께 들어가겠다. 자, 아직도 장로용 버프 남아있어요. 아, 이제 빠졌군요. 천천히 천천히. 아, 아직 안 빠지고 이제 슬슬 빠지고 슬슬 빠지고 슬슬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어? 탑이 순간이동? 순간이동 코르키 백도! 코르키 백도! 이게 프라틱! 자, 그리고 여기도 백도버 해라. 우리는 에이, 밀어버리겠다. 소아즈 물리면 큰일 나죠. 아니, 소아즈 물리면 큰일 나죠. 자, 일단 전멸 쓰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전사! 예, 코르키 백도, 코르키 백도, 코르키 백도, 코르키 백도, 코르키 빨라요. 예,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 귀환할지 말지 정해줘. 네, 귀환하고 있어요. 순간이동까지 쓰고 있어요. 자, 막으러 옵니다, 바이탈리티. 예, 이러면은 코르키가 빠지고 돌아가서 바이탈리티 남은 본대를 한번 압박해 보나요? 아, 아지르 지금 고민 중이죠. 아, 귀환 끊었다가 다시 귀환. 아, 말어. 그리고 캡스는 숨어 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갔어요. 자, 그리고 프나틱 자연스럽게 미드로 나갑니다. 이건 프나틱의 운영이 좋았어요. 판단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아즈를 던져준 셈이 되었지만 예. 억제기 밀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상대방 귀환한다는 거는 바론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좋은 운영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프나틱이라는 거. 그렇죠. 미드 이니시에이팅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 억제기 1대1 교환 나쁠 거 없죠. 예. 자, 바론 나왔습니다. 바론 나왔습니다. 캡 스위치 와드로 다 보고 있어요. 자, 길리우스 바로 앞쪽 위치하고 있고 일단 시야 지웠죠. 바이탈리티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 캡스 이것도 아, 이거 밀러가는 거였네요. 근데 미니언 없잖아요. 야, 완전 백도. 완전 백도. 그냥 백도. 얘들아 와라. 가자. 아니, 이거를 쏘아지. 어서 와. 와드 던지면서 예. 검거 당합니다. 검거 당합니다. 예. 일단 지금 바로는 일단 바로는 막았어요. 네. 캡스 병단대 마무리. 아~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지주케가 예. 잘렸죠. 지주케 잘리고 자크 잘렸어요. 오, 이러면 네. 길리우스 잘리고 소아즈 버티죠. 야, 뭐 난리 났는데요. 아니, 아, 프다틱이 백도 운영으로 또다시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드 정글과 미드 탑 교환. 아, 이 정도면 똑같아요. 예. 자크나 마오카이나 똑같습니다. 자, 서로 아직 바론 쪽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푸나텍 특유의 정신없는 운영으로 상대방을 흔들고 있죠. 예. 바이탈리티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미드 밀겠다. 푸나틱 빨리 막으러 가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바론으로 너네 막으러 갔지? 바론으로 우리 바론으로 간다. 예. 레클리스 교환했고요. 예. 그냥 죽겠다는 거네요. 확실히 본진 지금 막아야 되거든요. 브록사 직간을 못 끊었어요. 야, 니들 가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정글러 없으니까 못 네. 치죠. 나 브록사야. 자, 결국 빠지게 됐고 본진 부활한 바이탈리티 챔피언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와. 반피. 자, 뭐 꿀렴에 먹고 회복하면 되고요. 자, 진짜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운영 싸움이죠. 예. 눈치 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아지르 킬만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844예요. 근데 그 아지르의 킬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 백도우에 휘둘린 것이 너무 컸습니다. 푸나틱의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거고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 푸나틱 대 바이탈리티 결국에는 억제기 양쪽 다 하나씩 밀려있는 상황이고 예. 한타 한 번입니다. 결국 모든 건 한타 한 번이에요. 네, 또 수련해내요. 예, 미드 원딜 탑 둘 다 18레벨이거든요 양쪽 다. 자, 그리고 지금
네, 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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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닿지 않았어요. 슬로우도 안 걸렸고 대전의 마수 빠졌습니다. 양쪽 탑에 공 빠졌어요. 세우고, 포탑 세우고 바로 가야죠. 자 가자 달려요. 근데 케이트린이 삥 돌았는데요. 어? 그렇네요. 포탑 바로 터졌고요. 왜 옆에 저쪽으로 네. 갔죠? 포지션이 갈렸고 케이트린 그 와중에 레드 카운터 정글.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 원래부터 이걸 노렸어. 예 그리고 푸나틱 탑 미니언 미니언 그쵸지 핑 찍힙니다. 가야 된다 탑으로 가야 된다. 아지르 빠지는 거 봤죠? 아지르 빠지는 거 봤죠? 어, 야 바론가 콜 나왔어요. 야 브록사 강타 이길 수 있지? 가야죠 이거는. 가자. 자 강타 싸움 강타 네, 싸움. 일단 와드로 확인. 예 그리고 한타까지 되나요? 날아갑니다. 간다! 와 드리스타가 챙겼어요. 아지르 멀어요. 소아즈 고립됐고요. 소아즈 고립됐고요. 브룩사 아직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하지만 카부차드. 소아즈 이리저라 전에 날아갔다. 예, 결국 잡히는 소아즈네요. 근데 이러면 소아즈 잡았잖아요. 5대4 억제기 밀러 와야죠. 너네 바로는 있지만 우리가 한타에서 이길 수 있다. 한 명 많다. 아 근데 미니언 웨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장로용 20초. 장로용을 먼저 챙겼던 쪽은 바이탈리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장로용 챙기면 두 번째 장로용이거든요. 버프가 달라요. 네 그리고 원소 버프 3개나 있고요. 이번 거 챙기면 4화염의 2바다 그리고 데미지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예, 킹과 댐페어 제너럴 충무공 장로용 되는 거거든요. 평탄방에 405 정도면은 와 감당 안 되는데요. 예. 아 드디어 한번 보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 중자탈 꼬르기 또 백도! 또 백도! 야 또 가요! 버프! 근데 사이온 있죠? 네. 사이온 있어요! 사이온이 근데 막아낼 수가 있나요? 자 일단 사이온이 라인 클리어 하고 있고 캡스는 레드 카정. 예. 와 숨막힙니다. 숨막혀요. 계속 가네요. 예. 아 진짜 막아주는 레클리스. 레클리스 흡혈 있어요. 저 빨리 채워야죠. 네, 평타 치면 채울 수 있어요. 자, 때립니다. 미니톨 박스 때립니다. 캡스 왔어요 어느새. 사이언드 미드에 있어요. 덫으로 이동 경로 제한하고. 네. 이거 강타 싸움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왜? 덫 밟았죠 소아즈? 예, 네, 소아즈도 덧 밟으면 아파요. 왜? 어 근데 심각해. 위에서 카보차드 아니 날 쏘고 네, 가라. 도망갔어요. 대전에 와서 빠졌습니다. 궁 썼어요. 탑 웨이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지금 장로요. 3000 2000 장로용! 아! 같이 죽어. 자크랑 같이 죽었어요, 심지어. 이걸 뺏어요. 길리우스 두 번 뺏겼습니다. 와! 이거 이겨도 저도 꿈에 나타나겠는데요. 브록사의 그 우람한 이두 막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4대4. 자, 미드 억제기 밀렸어요. 사이온 소아주도 앞에 있죠 이거? 양팀 다 진검승부? 자 예, 이거 좀 더 봐야 돼 레클리스! 오 레클리스! 그렇죠! 아 지중키 전사! 앞점프! 미드버스 밀어내고 앞라인 제거하겠다는 거죠. 앞라인! 아 미드버스 잡았네요. 미쳤다. 이게 장로용 데미지죠. 그렇군요. 안 죽는 건데! 죽였네요 장로용으로. 브라티기 이 게임을 역전해 냈습니다. 제제. 야 브록사 웃음꽃이 피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명경기였습니다. 와. 예. 운영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 이게 운영은 시도하는 쪽도 중요하고 수비하는 쪽도 중요한데 수비하는 쪽도 굉장히 열심히 잘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푸나틱은 정말 끈질기게 상대방을 운영 싸움으로 몰고 들어가서 예. 억제기 탑 억제기 공방전을 치열하게 펼쳐냈고 결국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득을 누적해서 경기를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한타에서의 집중력도 좋았고요. 와 진짜 너무나도 재밌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저는 코르키가 처음에 0-3-0일 때 완전 터졌다 예.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끝났구나. 예. 야 바이탈리티 부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코르키가 예. 계속해서 스플릿 푸시하고 백도하고 라인 관리하면서 손해를 보는 와중에 본인들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고 그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그렇네요. 시작은 브록사의 스틸, 이어지는 캡스의 백도어, 마무리도 브록사의 스틸. 결국
역전승 가져가는 페나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네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야 이게 LCS다라는 게 느껴지는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대결 G2 스포츠와 자이언츠 게이밍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